오향숙 씨? 네, 전데요. 누구세요? 나 기억 안 나? 조 국장이야. 지난번 파티에서 봤었지. 네. 무슨 일이세요? 요즘 많이 힘들지.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. 절 도와줄 수 있다고요? 어떻게요?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어때? 지금 어디 계신데요? 백화호텔이라고 알지? 이 바닥에서 사람 하나 명예회복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. 사람들 눈에 띄어 좋을 거 없으니까 조용하게 얘기하자고. 내 도움 받고 싶으면 와. 기다릴 테니까. 그게 정말이야? 안 보고 그렇게 놀라. 정말 그 사람 집에 데리고 와도 돼? 그 사람도 우리 집에 인사 오고 싶어 한다면서. 그건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서. 자식들한테 원망받는 일은 네 언니 하나만으로도 족하다. 엄마.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닌가 보더라. 내가 네 언니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했다. 덮어놓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. 고마워, 엄마. 그동안 심통부려 죄송하고. 아이고, 집에 데려오라니까 이제서야 잘못했다 소리 나오네. 엄마. 이게 밥 먹다 말고 해라. 아이, 골뱅이 씨. 아이, 그놈아. 엄마. 밥 먹게 해, 엄마. 이모, 집에 누가 오는데? 그런 사람이 있어. 왜 이러나? 더 먹지 않고. 예, 속이 좀 안 좋아서요. 속이 왜? 체했어? 아니요, 먹을 만큼 먹었어요. 먼저 일어날게요. 어머니가 허락을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재범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 아이가 지금처럼 언제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고 재범은 자꾸 되뇌입니다. 미소도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주의라서 말이야. 내지도 엄연한 직업인데 이런 일로 사람을 매장시킨다는 건 이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. 어? 안 그래? 그렇다고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.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쯤 식은 죽 먹기지.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데요? 기자 한번 불러서 잘 타일르면 돼. 내가 다음날 바로 정정 기사 실게 해줄게.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나요? 이것보다 더한 일도 지워버릴 수 있는 세상 아닌가? 그걸 다 누가 해왔다고 생각해? 다 나 같은 사람이 손에 더러운 것 좀 묻히면서 해왔던 일이야.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에 비하면 미소 정도의 일이야. 일도 아니지.
미소가 하는 거 봐서 내일 당장이라도 손 써줄 수 있는데.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? 한잔하면서 천천히 얘기해 보자고. 아우, 근데 이놈의 호텔은 왜 이렇게 덥냐 그래. 아유, 참. 그럼 미소도 더울 텐데 옷 좀 벗지 그래. 아니 아무도 없는데 편히 앉아서 한잔하자 그 말이야.